경기도 강령까지 왔습니다. 경기도 강령에 있는 도덕산에 우리나라 두 번째로 Y자 출렁다리가 생겼다고 해서 재빨리 와봤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Y자 출렁다리도 탈 수가 있었고, 우리가 위에서 출렁다리 위에서 아래 인공폭포를 봤는데 이번에는 밑으로 와서 밑에서 있는 출렁다리를 보면서 인공폭포를 앞에서 바로 정면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강명에 왔습니다. 경기도 강명에 Y자형 출렁다리가 새롭게 8월 27일 개통했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출렁다리가 나옵니다. 사람 많을 거 피해서 일부러 평일에 왔습니다. 푸득지근한데 길이 그렇게 험하진 않아요. 여기 조그만 정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입니다. 여기는 최대 성인이 640명이 한꺼번에 다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동시통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해에서 북풍을 품고 다니는 남해봉입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짜자잔! 여기는 경기도 강령에 있는 도덕산입니다. 네, 도덕적인 생활을 하라고 해서 도덕산인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도 강령에 있는 도덕산에 새로운 Y자형 출렁다리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때까지 거창에 있는 도창의 Y자 출렁다리가 하나였는데, 이번에 경기도 강령시에서 Y자형 출렁다리 도덕산에 설치를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하게 8월 27일 날 이 다리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 출렁다리는 한 번에 680명이 동시 통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강령시에서는 Y자형 출렁다리 만들면서 여기 이렇게 거대한 인공폭포도 함께 설치를 해서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장소를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물이 조금 깨끗하지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Y자형 출렁다리를 건너면서 시원한 인공폭포를 감상하면서 도덕산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경기도 강령시에 있는 도덕산에 있는 Y자형 출렁다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에
평일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오시면 주차할 공간이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평일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걸쳐 보시죠. 이렇게 위에서 이제 출렁다리 건너보고 인공폭포 감상하고 난 뒤에 다시 아래에 내려가서 위를 보는 게 더 멋있다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아래에서 보여지는 인공폭포와 출렁다리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시원시원합니다, 엄청. 그래서 이렇게 Y자형이 되는 거죠. 밑에 아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저는 Y자형 출렁다리. Y자형 출렁다리. 뒤쪽에 보면, 뒤쪽에 인공폭포 보이시죠? 인공폭포가 시원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이가 엄청 길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즐길만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흔들림이 조금은 사람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흔들림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고. 자, 여기 Y자형 출렁다리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강명 도덕산에 있는 Y자형 출렁다리입니다. 한 번에 640명 정도가 한꺼번에 통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쉬운 거죠. 정말 시원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좀 움직이면 흔들림이 엄청 세게 느껴져요. 아래에서는 폭포수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게 저렇게 데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원합니다. 우와. 날씨가 조금 흙적지근 하긴 한데 시원한 인공폭포 물소리랑 출렁다리. 사실은 거의 겁이 하나도 나지 않네요. 네. 짱! 보이거든요. 아, 맛있잖아. 정확하게 Y자. 위에서 출렁다리 위에서 또 아래를 내려봤잖아요. 이번에는 밑에서 출렁다리 위를 보면서 인공폭포를 즐길 수 있게 또 아래쪽에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인공폭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 인공폭포를 봤는데 이번에는 밑으로 와서 밑에서 있는 출렁다리를 보면서 인공폭포를 앞에서 바로 정면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더 신기한데 오늘 지금 비가 갑자기 내리는 관계되면서 사람이 많이 다니네요. 자, 여기 인공폭포와 출렁다리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강명 도덕산입니다. 아자! 저기 위에서 사람이 보이죠? 네.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돌리고 오! 이야, 신난다. 짠. 오늘 남해몽은 경기도 강명에 있는 도덕산에 왔습니다. 도덕산에 Y자 출렁다리와 함께 인공폭포 같이 즐기러 왔는데요. 평일날 와서 사람들 많지 않아서 재밌게 놀다가 갑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에서 구운 몽을 꿈꾸다 남해몽이었습니다.